안녕하세요. K푸드앤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은 정왕동 맛집으로 정말 유명한 똥보집 정왕점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곳에서는 인생 껍데기를 맛볼 수가 있고 고기 모듬 세트도 정말 유명합니다. 자, 매장 내부를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진 매장인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고기는 최상급 한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야자숯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벽면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위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메뉴 구성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특히 사이드 메뉴도 다양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먹기에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반찬의 구성이고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했는데요. 자, 그리고 소금, 콩가루, 그 다음 소스도 제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건 불판에 고기를 올리기 전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야자수세의 느낌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자, 오늘 먹어볼 메뉴는 꼬들살, 모서리살, 그리고 껍데기와 그 다음 막창 껍데기, 그 다음 고기 모듬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파절이 무침 같은 경우 계란 노른자랑 잘 섞어 드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먹기 좋았고요. 그리고 묵사발 같은 경우 깔끔하면서 시원하게 먹기에 좋은 메뉴였습니다. 자, 껍데기 종류는 미리 초벌이 되어 손님에게 제공이 되고요. 테이블에서 직접 한 번 더 구워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메뉴입니다. 자, 처음에 껍데기를요, 콩가루하고 그리고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요. 쫀득쫀득한 그 식감이 좋았고 특히나 소스와 콩가루의 조합이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막창 껍데기를 먹어보았는데 식감 자체가 엄청 좋았었는데요. 특히 이 막창 특유의 그 잡냄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막창 껍데기라는 메뉴는 소주와 함께 먹기에도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자, 고기 같은 경우 매일 정말 신선한 고기만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계시고 처음에 이렇게 구워본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꼬들살 부위고요.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신선하게 고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끊임없이 많이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그리고 꼬들살 같은 경우 식감이 너무나도 좋았고 고기의 향도 좋고 정말 맛있게 먹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꼬들살을 파절이 무침과 함께 이렇게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파절이 무침도 정말 맛집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구워볼 부위는 바로 모서리살입니다. 고기가 굉장히 탄력이 있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부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 똥보집 정왕점에서 판매한 이 팔도 비빔면과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도 비빔면의 맛은 새콤달콤하면서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모서리살이랑 같이 먹으면 부드러운 고기 맛에 팔도 비빔면의 양념 맛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자, 매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정왕동에서 회식을 하거나 가족들끼리 방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메뉴는 바로 고기 모듬입니다. 자, 고기 모듬은 다양한 고기 부위의 맛을 한 번에 느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이동반 시 계란찜이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자, 똥보지 정왕점은 야외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불판 같은 경우 매일 깨끗하게 세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위생적으로 관리도 꼼꼼하게 하는 곳이었는데요. 정왕동 맛집 똥보집 정왕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